유아타풍은 또 어떤 건지. 유아타풍 보고 처음 알았어요. 네, 저도 처음 알았고요. 히로키라는 히로시마의 대가가 나옵니다. 지금 키이치가 추가하는 오코노미야키에 대한 많은 노력들, 대결은 또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오코노미야키 믹스라고 하는데요, 요거 준비했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창업 교육팀장 최팀장입니다. 이 일본 요리 만화책을 낱낱이 파헤쳐서 숨겨둔 레시피 그리고 숨겨둔 비밀들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도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만화책 속에 들어가 있는 재료들이 어마어마해요. 이 어마어마한 재료를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 지식인을 제가 다 모셨는데요, 서영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이 만화책들을 저희가 지금 이렇게 좀 나열을 되어 있는데, 임금님 키는 오코노미 말장난인데요. 첫 번째는 히로시마 오코노미야키하고 키이치가 살고 있는 니가타 지역에 있는 니가타풍 오코노미야키에 대한 경쟁 부분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도 전달을 드려봅니다. 아, 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구웠다라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네? 오코노미야키 어떤 정답을 찾는 것 같아요. 아, 네. 오코노미야키 파우더가 있습니다. 각종 시즈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밀가루에다가 다른 간 없이 그냥, 네, 쓰셔도 되는 전용 파우더입니다. 네, 네. 파우더를 넣어주시고요. 다시마 가루를 또 같이. 네, 감칠맛을 올려주면 되겠죠. 네. 한 숟가락 정도만. 네. 우리의 어떤 다양한 단맛에 나타낼 수 있는. 네, 물! 반죽을 할 수 있는 물을 또 줄게. 그 히로시마풍 반죽은 이따가 니가타풍 반죽하고 이제 좀 차이점이 조금 살짝 있어요. 왜냐면 이제 반죽에 너무 점성이 떨어지면 바닥에 붙어 있는 그 반죽 그 자체가 이게 찢어지거나, 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죽은 약간 점성이 좀 있게. 아, 이렇게 넣어주시고. 아.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아, 계란 위에 이거를 넣고요. 자, 히로시마풍 오코노미야키 완성이 됐습니다. 자, 계란하고 이렇게 같이 면하고 또 같이 먹어야 되겠어. 베이컨이 또 한 수일 것 같은데. 일본에서 먹었던 히로시마 오코노미야키보다 더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소스 최고인데? 와! 일단 소스가 원펀치를 딱 뿌려요. 중간에 우리 면이 씹히는 거, 그 다음에 아삭아삭한 양배추. 특히 소스가 뭐 과일향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잘 잡아가지고 전체적인 히로시마 오코노미야끼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독특한 소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살짝 이제 맥주가 좀 땡기는, 네, 네, 안주. 여러분들 댓글을 팍팍 밑에다가 쭉쭉 내려주시면 여러분들끼리 또 공유도 할 수 있고 좋은 정보, 그 정보를 저희 마켓오지상에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감사드립니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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